아트원 클럽에는 하이리무진 출구 전 테스트 운전하고 있습니다. 방지턱 넘어봅니다. 잡술이 전혀 없습니다. 본 차량은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2022년형 차량이고요. 아트원 클럽앤 하이리무진 이렇게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혹은 후석에 승차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터치 해주면은 아이들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한 1km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잡술이 전혀 없습니다. 핫스팟 연결해서 작동되는 것도 확인하고요. 주행 이렇게 부드럽게, 역시 가솔린이 나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투원 본점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머지 출고 영상 촬영하고 출고 예정입니다. 잡술이 하나도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맑은 가을 하늘,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상부 쪽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뽀로로 실행 중. 1열, 2열 승차 모두, 3열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그 아래에는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풀, 가장 만연한 카니발, 황제 차박 6인승 모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 그리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여행하기 딱 좋은 시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맨 전문기업 아토원입니다. 이렇게 카니발 정도가 있다면 아마도 여행이 더욱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GV132번 담을 건데요. 오늘 차량 스노우 화이트펄 차량이고, 외장은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짧게 가겠습니다.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아래쪽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동 사이드 스텝을 장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입니다. 아무튼 외장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나름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본 차량은 실내 쪽에 적절한 작업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는, 요구하는 작업이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열 쪽부터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열었습니다. 늘 동일하게 유튜브 영상 담고 있지만 실제로 구입을 하실 분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실내 새들브라운 컬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형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이고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순정 색상으로 가미를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무엇보다는 실용성,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도 피로감을 훨씬 덜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기아 순정에 없는 보조 모니터가 이렇게 현재 뽀로로 유튜브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용 핫스팟, 즉 핸드폰 핫스팟만 열어주면 바로 연결되어서 끊기지 않고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동승석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끌 수도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1열 쪽 바닥 쪽도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바닥 쪽은 1열과 후석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됩니다. 자, 1열 쪽 차분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터니를 위한 리무진 시트가 가미되었고, 이번에는 2열로 넘어갑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봅니다. 현재 사이드 스텝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 평탄화면 요트 바닥, 요트 바닥 컬러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브라운 컬러도 다크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취향 존중,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버킷형으로 되어 있고, 목 쿠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승차자도 더욱더 편하게 피로감 없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트 바닥은 자주 설명드리지만 사실은 4세대 와서 3세대와는 달리 코일 매트, 정글 매트, 기타 여러 가지 매트들을 까는데, 이렇게 요트 바닥 하나면은 폐차할 때까지 아주 청결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거의 베이스로 평탄하면 요트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매일 설명합니다. 이중고지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맞은편 쪽에서 햇빛이 강한데 이렇게 차단을 해주고,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 늘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화질 정말이지 기아 순정 21.5인치 모니터 화질 비교도 환영하고 아트원에서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대로 핫스팟만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볼 수가 있는데 실시간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 들어있고요.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뽀로로 영상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쪽에는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현재 도화가 열렸을 때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등은 기아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센터 쪽 그리고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이 현재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합니다. 자,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의 디자인 역시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기능 특히나 무시동 상태에서도 20A 이상의 인산철 배터리가 있으면 2시간 이상 시청을 할 수가 있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조용히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그리고 매번 설명드리지만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뿌려지는 에어컨 바람 아트원 하이루프 에어 덕트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1열 2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는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3열 쪽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3열 쪽은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서 차량의 용도가 배가가 됩니다. 본 차량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셔도 본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대부분 많이 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둘둘 그리고 후석에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모드가 사실은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고 후석 쪽에 전기장치 역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후석 쪽으로 가서 영상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쪽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석 쪽에 후석 커튼,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늘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특히나 이렇게 커튼을 개방을 했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은 양쪽 사이드 쪽에 많이 가리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확 터진다는 것도 비교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현재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6명이 평소에 이렇게 1열 2명, 2열 2명, 그리고 3열의 성인도 2명이 넉넉히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즉 6인승 모드를 보고 있는데요. 승차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후석의 수납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싱킹 공간, 신의 한 수죠. 다른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싱킹 공간에 원하는 전기장치를 모두 넣을 수가 있는데 본 차량은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와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다른 차종에서는 이렇게 싱킹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기장치 설치가 어려운데 카니발은 복받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해보고 전기장치도 실제 작동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레버를 이렇게 당기고 밀어주면은 롱레일을 통해서 전동 침대 시트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면은 골프백은 물론 캠핑 장비들을 충분히 싣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전동 침대 시트 수백 번 하지만 그래도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 손가락 하나면은 끝. 잡술이 나지 않고 있고요. 등판 뒤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동 침대 시트 방석 부분이 이렇게 승차 모드와 취침 모드 사이에는 뜨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당겨주는 버튼 역시도 손가락 하나면 끝. 방석 부분이 등판 부분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룹니다. 자,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룻밤 잤을 때 수평이 되지 않으면 정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버튼 이렇게 팔걸이에 있는데 앞쪽을 들어주면 언더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현재는 2열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죠. 2열을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최대 1750, 1850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1750 사이즈 플러스 1850 사이즈일 때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역시 사이드에 있는 베개를 놓으면 1850 사이즈에 나옵니다. 즉 성인이 시침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평이 피로감을 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선 확인해야 되죠. 열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열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겨울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측면 쪽 전기장치 역시 살펴봐야 되죠. 자, 안전벨트는 이렇게 위치에 꼽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한번 더 누르면 현재 30도로 되어 있는데 한 25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누르면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 온 상태가 되고 옆에는 온도 센서. 사실 가솔린은 한 10분 정도만 틀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리도 거의 덜 나고 스르르 멈추기도 합니다. 자, 본 버튼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인데요. 한번 누르면 닫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앞으로 가서 조작을 하거나 키를 찾아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편리하게 지침 중에도 언제든지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버튼 중요한 버튼이죠. 본 전원 버튼을 키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까지 작동이 가능하고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보내줄 수가 있고 더불어 양쪽에 있는 USB 아울렛 그리고 시가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을 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파워팩 현재 240A 100%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인버터가 있기 때문에 220V 한전 전기를 인입하는 소켓 그리고 앞쪽에 220V 출력이 양쪽에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사실은 일반 올인원 전기장치도 많지만 아톤 글루벤 하이드무진 황제 차박에 쓰여지는 전기장치는 각종 배선 릴레이 등이 특별하게 수작업 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왜냐? 10년 이상 쓸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꿈꾸고 좋아하는 둘둘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황제 차박 모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장치도 풀로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면 어떠신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실내 리폼 튜닝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톤에서는 이렇게 하이루프 하이리무진과 더불어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스가 가미된 6인승 황제 차박 모두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매일 보시는 분들 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아톤24 영상 많이 보시는 인데요.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댓글을 달 가치가 없나 아니면은 모두 좋아서 댓글을 안 다시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인기 상당히 좋고요. 요즘은 보다 빠른 출고로 보답하고 있으니 계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이런 글루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여행 계획 세워볼 만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오, 무시동 히터가 바로 올라옵니다. 무시동 히터가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바로 올라오고 사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은 원하는 온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74 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